그러니까 무릎 관절부터 잘 지켜야 허리도 지킬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노효정 씨가 아까 관절염 3에서 4기 정도 얘기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관절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네. 관절염을 분류하는 방법인 이제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이라고 제가 KL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왼쪽부터 1기, 2기, 3기, 4기에 해당하는데요. 뼈와 뼈 사이 관절의 간격이나 뼈가 마모된 상태를 보고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뼈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돌기가 나타나는 것들이 좀 보이시나요? 예예. 예. 예. 점점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고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모양이 둥그렇지 않고 뾰족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엄마는 관절염 3기, 4기라고 하셨는데 예. 마지막 4기까지 가지 않게 진짜 관리 잘해야 돼요. 엄마.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절염을 오랜 기간 방치해서 4기가 되면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가 이제 맞닿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맞아. 아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맞아.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리가 이제 O자로 휘어가지고 심각한 관절 변형까지 나타나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관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점점 다리가 O자로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진짜. 관절염 통증이 심할 때는 재봉틀로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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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은 느낌. 무릎에? 무릎이 아니라 이 여기 하체부터 예, 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도 이렇게 좀 아픈 게 아니라 고통스럽죠. 네. 네, 지금 이게 뭐 고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또 어떤 분들은 이 관절염 통증이 이 통증의 우리가 대명사로 알려진 출산의 고통. 예. 이거보다 또 더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통증의 척도를 나타낸 수치에 의하면 말기 퇴행성 관절염 통증은 무려 9.1로 정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관절염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릎뼈가 닳아도 통증이 처음엔 안 느껴져요. 그래서 대다수는 환자분들이 이게 관절염이 좀 심각해진 후에야 이제 병원을 찾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아니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제 나이가 아직 60이 안 됐잖아요. 네. 잘못하면 뭐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게 그 어떻게 되는? 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노유정 씨가 관절염이 이제 3에서 4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관리에 소홀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갈 수 있죠.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좀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인공관절의 수명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15년 정도를 우리가 봐요. 그래서 100세 시대인데 50에서 60대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또 인공관절 수술은 회복까지 좀 긴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기에 활동량이 좀 줄기 때문에 남아있던 근육량이나 그다음에 근력도 같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서 자신의 관절을 오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럼 결국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관절로 끝까지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